뉴욕 증시가 밤사이에 아주 강한 상승세로 한 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장에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1%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또 밤사이에 애플이 신제품인 아이폰 16을 공개했죠. 이에 대한 반응도 생각보다는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플 주가 장중에는 사실 계속 등락폭을 좀 키워가서 걱정이 됐었는데 막판에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오늘 미국의 TV 대선 토론과 내일 CPI 발표까지 또 시장의 변수로 작용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먼저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1% 이상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1.2%,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각각 1.16%씩 상승을 했는데요. 장중에 흔들림이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1% 이상의 강한 반등을 나타내줬습니다. 이날의 주요 일정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 있게 될 텐데 일단 현지 시간 기준으로 10일에는 첫 대선 TV 토론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어떤 후보의 정책이 조금 더 우세하게 점쳐지냐에 따라서 국채금리 또 종목별 섹터별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1일과 12일에 각각 물가지표 한 가지씩 공개가 되고요. 12일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함께 공개가 되기 때문에 물가와 노동시장 두 마리 토끼를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세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왜 저가 매수, 저점 매수를 이어졌을까라는 분석들 생각을 해보면요. 계속해서 고용지표,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침체로까지 가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많이 주가가 하락했던 그 시점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하락했던 거라면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점 매수에 나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월요일장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초록색, 그리고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체로 오른 종목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벤트를 진행했던 애플의 주가, 장중에는 1%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1%가량의 상승세 보였고요. 엔비디아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3.54%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에 대한 증시 주도력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엔비디아이긴 하지만 여전히 AI 대장주 또 반도체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른 반도체주도 대체로 상승한 가운데 브로드컴 지난 금요일장에서 급락했었는데 2.8%가량 역시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이죠. 1.7% 내렸는데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메타 0.9% 강세, 아마존과 테슬라도 모두 2% 이상 오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주요 내용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가격이 799달러에서 1199달러로 형성이 돼 있는데 처음으로 전 시리즈와 동일하게 가격이 동결이 됐습니다. 워낙 소비자들의 지갑이 잘 열리지 않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카메라 컨트롤에 대해서 홍보를 정말 많이 강조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카메라 컨트롤을 통해서 카메라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MR 헤드셋이죠. 비전 프로에서 볼 수 있는 공간 사진 또는 공간 동영상을 이제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이 MR 헤드셋 굉장히 대중화되진 않았지만 락인 효과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이폰 16 그리고 프로 시리즈에 각각 새롭게 A18 프로세서 또는 A16
M18 프로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고요. 이 프로 버전에는 더 강력해진 뉴럴 엔진이 탑재됐는데 AI 기능을 위한 것이다 라고 콕 집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애플 인텔리전스 다음 달부터 iOS 업데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출시 지원은 아직까지는 미정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사실 애플이 이렇게 신제품을 공개하는 당일에는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인데요. 이날 장중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아이폰 16을 공개하면서 함께 오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암홀딩스, 이 아이폰 16에 암의 차세대 칩 디자인이 사용될 것이란 보도가 먼저 나오면서 주가 강하게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레스메드는 수면성 무호흡 관련 기기, 의료기기를 제작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 애플 워치 10이 수면성 무호흡을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레스메드의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빅테크들 움직임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알파벳 클래스 A, 아까 하락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디지털 광고 시장에 대한 반독점법 재판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검색 시장에 대한 반독점법은 패소로 끝났는데 과연 이번 재판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강하게 반등을 했죠. 지금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가운데서도 월가 대체적으로 굉장히 굳건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할 때 함께 강하게 오르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도 밤사이에 2%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자율주행 모멘텀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로써 10월에 진행될 로보택시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른 특징주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주, 상공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날 항공주가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모습들 보였는데요. 델타 항공이 4% 가까이, 유나이티드가 6% 가까이, 아메리칸 항공도 3.9%가량, 제트블루는 무려 7%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죠. 항공주는 보통 가을에 아웃퍼폼하고 지금 수요가 그래도 꽤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 유가가 하락한 점도 항공주에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제트블루에 대해서는 언더퍼폼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특히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이슈가 있는 종목 보잉이 되겠습니다. 3.3%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공장 노조와 합의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이로써 파업을 피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로 반응을 했고요. US 스틸 계속해서 말이 많은 종목이 되겠죠. JP모건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하면서 밤 사이에는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하락이 매수기 회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두 종목 벨과 팔란티어입니다. 각각 3.83% 그리고 팔란티어는 무려 14%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9월 20일에 S&P 500 지수의 신규로 편입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정규 거래 처음으로 맞이했는데 각각의 오름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국채금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 이날은 2년물과 10년물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3.708%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인 반면 2년물 국채금리 소폭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기준금리에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한 바 있었죠. 이렇게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금은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확인을 해볼까요? 국제 금값, 국제 유가 WTI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1.54% 강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68달러 선으로 올라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국제 금값도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 주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를 확인한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에 대해 조금 더 뚜렷한 방향이 나오면 이에
대해서 또다시 반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등했던 월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은 유럽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현지 유럽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밤 사이에 강하게 올랐는데요. 유럽도 지난 5거래일 동안은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밤 사이에는 좀 분위기가 달랐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지 시각 9일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하면서 지난주에 우울한 분위기를 떨쳐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호재가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특히 이번 주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찍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장보다 0.82% 오른 510.7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해당 지수는 지난주 3.5% 하락하면서 작년 3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분위기 전환을 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77% 상승한 18,443.56에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그 40 지수는 0.99% 오른 7,425.26으로 장을 마쳤고요.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도 1.09% 상승한 8,270.84에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마드리드 지수 역시 0.9% 수준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밤사이에 기분 좋게 마무리한 유럽 증시였는데요. 이번 주 투자자들이 유독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벤트인가요? 네,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선 중앙은행이 지난 6월에 이어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0.01%포인트 인하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이번 회의에서 제공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함께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럽 주요 은행들의 애널리스트들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그런 리포트를 속속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 최대 상업은행인 단스케 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은요. 라가르드 총재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해 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렇다고 구체적인 추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약속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지난 6월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나타난 노동시장이나 경제활동에 다소 좀 절대된 모습은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둔화인데요.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주에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인플레이션 통계와 GDP 수치 등이 발표가 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두고 투자자들은 미국의 이번 인플레이션 통계에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어느 정도 내릴지에 관련된 추가적인 좀 신호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도 유럽의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유로존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지수가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찍었다고 하는데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유로존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센틱스 투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의 경기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지수이기도 한데요. 이 지수가 3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3, 8월에는 -13.9를 기록한 데 이어서 이번 달에는 무려 -15.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이후의 최저 수준입니다. 섹터별로 보면요. 여행과 레저 업종이 2.1% 정도 올라서 전체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반면 지난주 4% 올랐던 부동산 업종은 0.2% 떨어졌습니다. 또 개별 종목으로 보면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엔테인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엔테인은 5.3% 상승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온라인 매출액이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러한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7% 이상 대폭 떨어진 종목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게임 개발 업체 유비소프트는 미국의 한 금융 서비스사가 투자 판단을 중립으로 내리면서 7.1% 급락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럽 증시 같이 살펴봤습니다. 김현지 이데일리 유럽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